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허리병이고요. 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디스크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디스크인지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척수관이 협착돼가지고 나온 병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듯 다른 이 두 가지 척추질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우주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이우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네. 그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이런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또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노인 환자분들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쉽게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척추질환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도 목이나 디스크에 통증을 호소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실제로 그 척추질환 환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뭐 노인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뭐 연령대별로 사실은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10대에서는 네. 이제 측만증 네. 제일 흔하고요. 아. 2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는 디스크가 이제 아무래도 좀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60대 이상 노년 인구가 되면은 이제 협착증 비율이 갑자기 확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2016년도에 한 840만 명 정도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9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네.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통계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800만, 900만 이러니까 성인 중에 한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게 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우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소위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 알고 계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자체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 조직입니다. 네.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나이가 먹고 좀 탄력을 잃으면서 자꾸 충격이 가해질수록 어떤 디스크 안에 있는 젤리 같은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 것을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면 좀 더 쉬우신데요. 네. 일단 크게 우리 몸에는 경추, 요추, 네. 아니, 흉추, 요추, 그다음에 네. 천추에서 총 네 가지의 척추뼈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두 군데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단면인데 네. 바깥에는 하늘색 부분에 이제 섬유륜이라는 그 보호막 같은 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안쪽에 이제 분홍색 부분이 젤리 같은 수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쿠션의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위의 사진보다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이제 찢어지면서 검은색 전부분이 네. 신경입니다. 그래서 네. 분홍색 젤리가 화면상 왼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제 검은색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죠. 네. 저렇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이제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저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잘 막고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네. 힘이 좀 빠져가지고 네. 잘 못 막고 있으니까 튀어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아프다고 무조건 디스크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척추관 협착증하고는 어떻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은 뭡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그 외에 이제 그 신경이 지나가는 머리서부터 저희가 꼬리뼈까지 쭉 신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뇌에서부터. 네. 근데 그 지나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 공간을 둘러싸는 이제 인대나 뭐 관절들이 좀 나이가 먹으면서 두꺼워지거든요. 네네네. 두꺼워지게 되면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호소하시는 것들이 허리 통증, 내지는 이제 다리 통증,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자꾸 이제 주저앉게 되시고 좀 쉬면 오히려 좀 편하다고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쉬어서 이제 걸을 만하다 하시다가도 또 일어나면 자꾸 또 주저앉게 되시고 그런 증상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협착증을 좀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그 척추관 협착증도 생각보다 빈도가 굉장히 많아서 전체 진료 환자의 한 60%가 50대 여성을 차지하는 걸로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방사선 검사에서 60세 이상의 증상 없는 노인의 약 20%가 네. 네, 마음이 신경의 압박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75세 이상으로 가면은 남자는 한 10% 그리고 여자는 한 25%에서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추세들도 있지만 79년도에 비해서 1990년도 통계를 보면 수술 빈도도 한 19배, 20배 정도 증가했다고 했을 정도로 네. 질환 및 그 치료 단계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말하자면 좀 좁아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길이 좀 좁아지니까 결국은 신경이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우선은 그 디스크병 아까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생기는 원인이 주로 뭡니까? 디스크 자체는 크게 두 가지 부분. 쉽게 말하면 겉에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젤리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안에 실질적인 완충작용을 하는 수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핵과,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 수핵이 이제 젤리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수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80%, 88% 이를 정도로 이제 수분량이 있어서 이제 충격이 과하더라도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50대 지나가면 이제 그 수분 함량이 한 7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충격이 과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충격이 누적이 되면서 밖에 있는 막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는데 과도한 체중 이런 것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자세에서 자꾸 반복적인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척추에 실리는 무게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수액이 망가지고 이 섬유유린이 찢어지는 것들을 더 촉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도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그냥 명확하게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척추 관절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무릎도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연골이 닳아서 그런 것들의 이제 재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망가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척추 관절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네. 이게 닳게 되고 그럴수록 관절도 비후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뼈마디가 자라는 것처럼 척추에 있는 인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인대들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두꺼워질수록 신경을 더 많이 누르게 돼서 네. 그런 퇴행성 변화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몸이 좀 뻣뻣해지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두 개 그 질병의 증상도 분명하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디스크는 빨리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엊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터져 나와서 허리가 너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갑작스럽게 난다. 예. 그리고 뭐 굽힐 때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한쪽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 증상이 있을 때에도 네. 한쪽 증상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디스크에 가까운 그 증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로 허리를 젖히면 신경관이 더 좁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 허리를 펼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들이 있고 급하게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예, 진행하게 돼서 그런 통증들이 유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쪽 아까는 디스크는 한쪽으로만 예, 증상이 있었는데 대부분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리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디스크는 어느 한쪽에서 이제 편심돼 가지고 한쪽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럽거나 아니면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막 발생하는 것이 디스크 쪽이고 협착관이 좁아진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하게 온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네. 뭐 환자들의 어떤 증상들 사례를 한번 보고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스크와 협착증 차이 할 때 차이를 구분할 때 가장 흔한 게 이제 보행장애입니다. 네. 그래서 보행 모습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한데요. 평소에 이제 30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네. 그다음 가벼운 산책도 어려운 경우에는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 아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누웠을 때 네. 증상을 관찰해 보는 경우인데요. 네. 누운 자세로 편하게 쉬었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거는 이제 디스크로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협착증 환자는 허리를 펴고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극심한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엉덩이를 찌른 느낌, 그리고 다리 증상이 더 누웠을 때 심해지는 것을 이제 협착증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착증 환자는 허리 자체의 통증보다는 다리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렇게 막 두드릴 정도로 엉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 통증이 호소하게 된다고 하면 협착증을 좀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다리를 누워서 다리를 편 상태로 들었을 때 45도 이상 들기 저렇게 힘든 경우는 디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협착증 자체는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60도 이상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는데 저런 자세를 통해서도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확연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우리 몸에 척추 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기면 이제 5번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 요추를 요추 4, 5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 디스크가 증상이 생기게 되면 5번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5번 신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아리 바깥쪽 그쪽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게 증상이 좀 심하신 경우에는 발목을 들어 올리는 이 들어 올리는 자세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심하게 진행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자꾸 끌면서 걷게 되는 증상들을 호소하시고요. 아, 네. 또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도 디스크가 그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 신경은 이제 천추 1번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천추 1번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바깥쪽이 아니고 종아리 뒤쪽하고 발바닥 쪽으로 이제 그 통증이나 이상 증상들이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아까는 이제 발목을 제끼는 증상들이 그 어려움이 이제 5번 신경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미는 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듣고 발목을 이렇게 까치발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제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환자가 뭐 증상면으로 스스로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전문가의 그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뭐 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검진을 통해서 의사들이 판별해 낼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심부 건반사라든지 근력 측정 그리고 이제 감각 저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환자분들을 진찰함으로 인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뼈의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엑스레이가 간단한 검사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 디스크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는 없는데 골절이나 골관절염 혹은 이제 척추뼈가 흔들리는 전방전이증 이런 것들을 감별할 때 엑스레이가 굉장히 쉽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T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산화 단층 촬영 이게 있는데 CT는 엑스레이 비해서는 이제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뼈 골구조물들을 많이 보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세한 척추 골절이나 뭐 종양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그 뼈 이외에도 다른 연부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 뭐 신경 뭐 근육 뭐 장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면 MRI 등의 검사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보면 내 몸에 칼 안 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호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수술까지 가는 환자분들은 실제 비율이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80에서 90% 정도의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대개 한 2개월 이내에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약 5에서 10%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주사치료 등의 적극적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인 이제 안정, 한 2, 3일 정도 좋은 자세를, 편한 자세를 가지고 누워 계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겠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뭐 저희 진통제 복용이나 아니면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2, 3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저희가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고 뭐 초음파나 고주파 뭐 온찜 찜질, 냉찜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 이제 사실은 요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간편하기도 하고 많이 접하시는 치료가 아마 주사 치료일 건데요. 네. 저 약간 스테로이드계 약물들을 척추 신경이 눌린다고 확인되는 부위에다가 주입을 해서 네.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협착증 환자는 디스크 환자랑 다르게 네. 이제 급격하게 그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존적인 요법이라고 하면은 자세.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좀 통증이 좀 유발 좀 줄어든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생활 습관 변화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자세에서 나쁜다 하면 그 자세를 좀 피하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존적 치료를 좀 유지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운동 한번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중 관리예요. 왜 그러냐면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게 체중이 1kg만 줄어도 한 척추에서 느끼는 그 하중이 줄어드는 게 한 5배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뭐 쉽게 뭐 5kg가 빼기는 쉽진 않지만 네. 환자분들이 한 2, 3kg 정도는 좀 체중 조절을 빼신다고 하면 그렇죠. 네. 척추가 느끼는 무게는 한 10에서 15kg 그 정도가 이제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른 자세로 평지를 자주 걸으시면서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척착증 환자분들은 이제 기립근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앉은 자세를 먼저 볼 건데요. 네. 네, 오른쪽이 좀 더 바른 자세이고 왼쪽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가 더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바짝 의자에 붙이고 고관절을 한 95도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곧게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 있을 때도 오래 서 있을 때는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려면 한쪽 발을 좀 높게 들어주는 짝발이 좋군요. 네. 짝발.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 기립근에 힘을 주고 등을 좀 등과 가슴을 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거운 물건 들 때 중요하죠. 네.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왼쪽 그 자세를 보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요. 맞아요, 허리 맞아요. 힘만으로. 안 좋죠. 네, 저렇게 하다 보면 허리에 이제 충격이 자꾸 가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네, 천천히 네, 몸에 몸을 붙여서 무릎과 허리를 같이 이용해서 저렇게 물건을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좀 덜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는 자세는 사실 저렇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가 허리를 자꾸 너무 과도하게 피게 되기 때문에 엎드려 자는 자세는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주무실다 하더라도 허리가 조금 자연스러운 그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든지 그래서 허리에 좀 그 각도를 원만하게 네.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아픈 분들은 죽부인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이렇게 하고 늘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살 빼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거 열심히 하셔서 올바른 생활 하시면 통증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소건강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 또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 척추관 협착되면...